주변에 다 산이야. 아, 타운하우스네. 필요하네. 조명을 켜놨지만 낮엔 더 예뻐요. 채광이 잘 되거든요. 와. 야, 좋다. 이거 은혜 씨 스타일이네. 그렇죠. 딱 봐도 은혜 씨야. 근데 뛰어도 되잖아. 아, 2년 전 집이네. 2년 전에 졌네요. 동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너무 마음에 든다. 조명 너무 센스 있는 거 봐. 아, 간접 조명 센스 있게 잘해놨다. 은혜 씨 멋있어. 은혜 씨가 신났어. 어우, 박수 치고 난리 났네. 여기네. 여기로 할 것 같은데, 느낌에. 나 지금 자존감 한껏 올라갔어. 얼굴도 더 조그맣게 보여. 그렇게 좋아할 줄 몰라서요. 아니, 앞전에 봤을 때랑 마지막 집을 봤을 때 그 반응이 너무 다르다 보니 좀 놀랬어요. 야,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봐도 될까요? 오, 2층도 있구나. 아우, 이거? 이게 그 소문으로만 듣던 2층 거실. 여기를 이제 베이비룸 같은 걸로 막아서 아기 놀이방으로 써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벌써 마음에 든 거야. 지금 저희 집은 깔끔한 거실 가운데 볼록달록한 아기 장난감이 착착착착해질 거예요. 그걸 여기 한 방에 딱 몰아넣으면 아, 너무 안전하고 너무 즐거운 놀이방이. 봐요, 아까랑 달리 그냥 벌써 어떻게 쓰면 좋겠다 머릿속에 막 구상하잖아. 정말 딱 꿈에 그리던 집이에요. 여기서는 애가 아무리 뛰고 아무리 밤새도록 시끄럽게 해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.